자, 김명도 선우라의 뻑뻑가요. 네. 자, 우리 이명순 가수님이 나오셨습니다. 네, 오늘 예. 저희 최우수 가수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. 소감이 어떤가요? 감사합니다. 네. 네. 글쎄요, 제가 최우수상에 가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. 하여튼 이렇게 뻑가류에서 예예. 이렇게 최우수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천사 같은 아내라. 네. 너무 멋지세요. 아니 이거 뭐 노래가 이제 노랫말도 노랫말이지만 네. 그 다른 더 좋은 노랫말도 있는데 천사 같은 아내라는 그 노랫말을 붙인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라도 있습니까? 아,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밤늦게 집에를 들어갔어요. 네네. 집에 들어가서 평소 그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었는데 아, 그날따라 그 아내가 나를 기다리다 그 자는 모습이 너무나 그날따라 천사 같아서 제가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나 봐요. 아, 네네. 모습이. 아주 그 엄청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어요. 저는 그 우리 와이프가 집에 들어가면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악마 같은 모습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방송입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아무튼 뭐 최우수 가수상을 받아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앞으로 우리 이제 이명수 씨의 계획이 있다면은 네. 뭐 저는 앞으로 계획은 저는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. 네. 또 사업과 노래를 겸해서 열심히 한번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.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부비부비 사연도 많았네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엄마라는 고이 잠든 당신을 보며 미안해서 울었소 고마워서 울었소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부비부비 사연도 많았네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엄마라는 고이 잠든 당신을 보며 미안해서 울었소 고마워서 울었소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미안해서 울었소 고마워서 울었소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